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숫송아지나 숫양, 숫염소 하다못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전, 속죄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고대나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과거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노예는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는 빚을 많이 지었는데 못 갚을 경우에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평생 몸으로 일해서 빚을 갚습니다. 또는 태생적으로 조상이 나의 할아버지나 또는 나의 아버지가 노예라면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노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인에게 매여서 평생 노동하면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됐습니다. 만일 노예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매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어요. 혹은 말을 잘 안 들으면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팔아요. 그래서 노예는 거래의 품목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 많은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문서를 태워버리고 이제 너는 자유를 얻었다. 나가서 혼자 살아라 하면서 풀어주면은 그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ransom, 다시 말하면은 몸값, 몸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죠.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의 원리에는 매우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냥 You are free. 너 자유로우니까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구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속전을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느냐. 그냥 우리를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속해줬다면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냐면 그냥 자유를 줘버리면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다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또 죄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너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를 그냥 좀 자유롭게 해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해? 내 마음대로 가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1초도 안 돼서 마귀의 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 랜섬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속전이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원래 돈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직접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몸으로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 같은 돈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기록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된 것은 그냥 해방되었다, 자유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로도 어떤 대가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을 치루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치루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전을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물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은 썩어질 금으로 은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